7월 첫째 주 백초 주간 브리핑 들어갑니다. 경기도가 이른바 아베 무역 보복에 파격적인 긴급 처방전을 내놨습니다. 1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됐는데요. 전국 반도체 기업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 피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. 경기도는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발표했는데요. 피해 신고센터 설치와 일본 제품의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. 또 일본 기업을 대체할 해외 기업이 투자할 경우 현금 지원과 부지 무상 제공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자, 어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함께했습니다. 폭염 현장을 같이 살핀 건데요.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독거 어르신 대상 에어컨 지원 사업을 함께 하자고 건의했습니다.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가을에 각 지자체별로 우수 정책을 발표하는 정책 사례 제안 행사가 있는데 그때 전국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시범 사업 결과를 발표해달라고 답했습니다. 전국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. 자, 이번 주 경기도에선 반바지 차림을 한 공무원들이 언론에 큰 관심을 샀습니다.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. 경기도가 1일부터 여름철 직원들의 반바지 차림을 허용했습니다. 옷차림이 바뀌자 공직사회의 변화 바람도 함께 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자, 집배원과 택배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무더위 쉼터가 경기도 곳곳에 생겼습니다. 경기도가 도청사와 도내 공공기관, 소방서 등 경기지역 240여 기관에 쉼터를 마련했습니다. 무더위에 잠시라도 땀을 식혀줄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. 자, 이번 주 백초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.